메이저들의 경험이 그래도 있는 선수인데, 그냥 대표팀도 그렇고, 소속팀에서도 그렇고, 좋은 활약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예. 주보가 반대편 보내주는 공 뒤로 일단 밀어냈습니다. 중앙에서 슈팅 한번 걸렸고요. 자, 계속 기회가 갑니다. 사모포. 어디에 커트 처리를 합니다. 네, 지금 이번에 돌발 상황이 연거푸 나왔을 때 부진을 갖추는 게 어려움이 있어요. 네. 혹시 리리버와 빈터 선수의 주런수기가 그런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막았는데 또 뺏겼습니다. 두 번. 원투 주고받고, 주고가 파고들면서 크로스에 터넘게 얻어냅니다. 스미스 선수도 오늘 특히 미드필더들이 적극적으로 공격 수비 사이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최대한 공격 속도를 높이고 있어요. 네. 먼저 일단 일격을 허용한 외부 감독이고요. 서로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스위스 선수가 상당수가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거나 아니면 독일 분데스리가를 거쳐갔거나 그렇거든요. 네. 로드리게스가 왼발로 붙입니다. 뒤로 그다음이 처리. 스위스가 최근의 경기들에서는 선제골을 먼저 넣고도 동점은 유리한 상황을 지키지 못하면서 경기를 내주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래 있었던 A매치에서 스위스는 멀티골이 없거든요. 네. 한 골을 먼저 득점을 하더라도 실비전을 하는 경기가 되면은 그만큼 승리가 어려웠던 거죠? 그렇습니다. 결전에서 일단 수영은 괜찮은 건 스위스였습니다. 스위스의 중앙 수비도 파비안 셰러라는 베테랑 선수가 있고 니코 엘벤 선수가 그 옆에서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스위스도 엘벨디 슈에어 선수의 백포라인이 얼마나 수비 안정을 피할 수 있냐, 이걸 지켜봐야 돼요. 네. 저는 이제 이 독일의 세베리 선수들이 정말 좀 흔들어질 필요가 있겠는데요. 같이 아니었습니다. 스미히 옆으로 밀어줬습니다. 받아보고. 침투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스위스가 슈에어를 많이 내려서 공간을 주지 않으려고 뒤쪽으로 많이 모여나 있습니다. 네. 여기에게 스터리. 막 버텨주면서 연결. 이렇게 역습을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스위스가 이런 게 가능한데요. 패스 당했습니다. 한 선수가 세트로비치 선수를 도와주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세트로비치 선수 혼자 남겨놓는 것보다는 저렇게 미드필더 지역에서 공격의 다양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옆에 도와주면 훨씬 더 낫죠. 예. 지금 이 그 밑에가 되는 샤키가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오늘 스위스의 포메이션 샤키 선수가 왼쪽 미드필더, 혹은 측면 미드필더가 아니라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된 4-3-1 포메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예. 최전방에 세페로비치 선수와 가브라도비치가 있고요. 선수는 A매치 6번째 경기에 출장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승리도 하면서 의미를 더하고 싶을 겁니다. 공격을 위해서 공격적인 라인업을 꺼내들었고 전방 압박을 하기 위해서 또 미드필더들도 미스턴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먼저 스위스가 골을 얻었어요. 이러면 독일은 라인을 올린